여기 나오고. 아, 오늘 화, 수, 목, 금, 토, 주. 네, 6일째 제15 원주민교회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붕을 받칠 철골 구조물을 올리는 과정 중에 지금 비가 내려가지고 갑자기 건축을 좀 잠깐 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스 램프 뭐랄까. 지금 이제 여기 천막 있는 곳에 직원들이 다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지금 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이낭 지금 다 옷이 젖고 우리 빠레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빠져 감사합니다. 우리 바나다 감사합니다. 국사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바부기 우리 바이리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나가나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파 비센티 감사합니다. 마마 까베 수아라 떠르부사 여기 우리 아르티스 티모르데스 아르티 우리 바파 또 원주민 비니시고 여기 바만 토 그리고 또 바 임마누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직원들이 여기 다 일을 하다가 비가 와가지고 다 지금 여기서 지금 잠시 피진해 있어요. 천막에 와서 오늘 또 어쨌든 우리 바파 또 바파 나마냐 아타사마 아셀 여기 지금 이 원주민 교회 교인이신데 바로 이 성도분이 이 땅을 교회에 하나님께 헌신해 드린 분이세요. 대단한 분이죠. 바파세르 따나냐 순받고 순방간 저기 하나님께 따나를 기증을 해서 땅을 헌신해서 지금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가 좀 멈추길 좀 바라는데요. 지금 이제 비가 또 계속 오면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붕 철골 작업이 멈추될 것 같은데 오늘도 동역자 여러분 없는 것으로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과 승리하시는 하루 되셨죠. 오늘도 끝까지 힘을 내시고 믿음의 지원 중에 하시는 예수를 통해서 승리하는 매일매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도네시아의 박만호 선교사였습니다. 사투 두아 디가 아멘.